오늘의 최고 득점팀과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될 아빠의 오랜 소원팀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제 나이가 55살인데요. 제 소원은 더 늦기 전에 제 친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꼭 만나보는 겁니다. 어머니께서 저 한 살 때 집을 나가셨다가 지금까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. 아빠가 아직도 지갑 한 켠에 빛바랜 할머니 사진을 지금까지도 꼭 넣고 다니시거든요. 하루빨리 할머니를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. 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지, 살아계시다면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지난주 우승팀 아빠의 오랜 소원팀입니다. 1승 성공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, 아버님? 다들 축하해 주셨고요. 또 2승, 3승 해서 어머니도 꼭 찾아보라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 주셨습니다. 예. 아, 지난번에도 우리 따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그 응원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. 2연승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매니저 역할을 우리 따님이 자처를 했대요.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.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목에 좋다는 거 끓여서 드리고 많이 응원했어요. 예.